진짜 아직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더라고요.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나 하는 면도 좀 있어요. 좀 충격이죠? 이런 게 다 된다는 게요. 안녕하세요, 건프로입니다. 장사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죠. 다들 흔히 이야기하는 QSC, 퀄리티, 서비스, 클린, 위생.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가 되는 게 요즘은 V, 즉 밸류, 가치잖아요. 이제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기본적으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계세요.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말이에요. 다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어쩌면 현실적으로는 실제로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 QSC, V보다 더 중요하고 꼭 필요한 내용이라는 생각인데요. 아마 오늘 이 영상으로 충격받을 사장님들도 꽤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. 아니, 저는 다 알고 계신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아직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. 앞서 이야기한 QSC, V 이외에 좀 더 현실적인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느끼는 건 바로 시간과 비용,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. 즉, 우리가 매장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시간 그리고 여기저기 쓰이는 비용을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. 그 중에서도 식자재를 구입할 때 들어가는 시간 그리고 비용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 두 개가 엄청나게 좀 긴밀하게 맞물려 있어요. 다들 한 번쯤 그런 경험을 좀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. 아니, 매일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. 매장을 운영하는 중간에도, 또 매장 문을 닫고 퇴근을 한 이후에도 말이에요. 보통 우리는 식자재를 구매하기 위해서 컴퓨터로 또 모바일로 많은 시간을 들여요. 직접 장을 보러 가기도 하고 또는 온라인 이것저것을 들어가 보면서 좀 더 저렴하고 좋은 식자재 그리고 빠르게 배송되는 물건들을 찾기 위해서 매장 운영 이외에 업무를 하고 있죠. 사실 일반인 입장에서는 쇼핑이 즐거움이지만 매장을 운영하는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이 또한 일의 어떤 연장이기 때문에 결코 즐거움이라고는 좀 볼 수 없는데요.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알고 나면 충격일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해요. 시간과 비용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온라인 식자재 몰을 좀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. 초반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장님들이 이미 알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뿔싸 진짜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더라고요. 배달의 민족에서 만든 사장님들을 위한 식자재 전문몰 배민상회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에요. 다들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놀랐어요. 배민에 입점을 해야 사용이 가능하다? 생각보다 물건이 없다? 포장 용기만 파는 곳이다? 다른 곳보다 무조건 비싸다? 등등등 정말 많은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. 제목에도 적어놨지만 배민상회를 깊숙이 파다 보면 좀 충격적인 것들이 있는데요. 간략하게 제가 세 가지로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. 첫 번째는 의외로 잘 모르는 렌탈 서비스 카테고리입니다. 배민상회가 식자재와 포장용기만 판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 식재료부터 배달, 가게 용품까지 가게 장사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는 게 장점이에요. 여기서 더 어마무시한 건 카테고리에 들어가시면 렌탈 서비스 항목이 있어요. 여기는 검증된 업체들만 입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장님들에게 좀 도움을 줄 수 있어요. 특히나 청소 서비스에 보면 온갖 청소 상품들이 많은데요. 양도양수 대청소, 외벽 청소, 외창 청소, 홀바닥부터 해서 튀김기, 오븐기, 화구, 후드 청소까지 거의 뭐 식당 위생의 모든 부분에 대한 상품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아요. 두 번째는 초특가 딜을 꼭 활용하라 입니다. 배민상회 메인 홈에서 기획전 메뉴를 클릭하면 현재 진행 중인 기획전을 좀 확인할 수 있는데요. 여기서 꽤나 알뜰하게 쇼핑을 할 수 있어요. 특히나 이제 추천 탭에 있는 초특가 딜은 가격이 초특가인 상품들만 좀 모아놓았는데 식자재를 이런 식으로 구성해 놓은 곳은 거의 찾기가 힘들어요. 그리고 플러스 원, 이건 이제 원 플러스 원이나 투 플러스 원으로 추가 증정을 하는 건데요. 업장의 경우는 무조건 이득이에요. 꼭 한 번씩 이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마지막 세 번째는 최저가 도전은 믿어도 된다입니다. 이것도 기획전의 일부인데 담당 MD들이 직접 매일 아니면 주 단위로 온라인 최저가 여부를 좀 검수를 해서 상품을 올려놓기 때문에 믿어도 돼요. 우리가 하나하나 가격 비교를 해가면서 사는 게 좀 시간 낭비가 될 수 있거든요. 최저가 도전은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 높은 상품들이 모여 있다는 생각으로 믿고 선택하시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. 자, 어떤가요? 좀 충격적이죠. 이제 모르고 계셨던 분들도 많을 거예요. 기존에 아마 직매 방식으로 운영이 될 때 이용을 하고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확 바뀌었거든요. 그러니까 기존에는 공급을 위해서 배달의 민족이 직접 매입해서 판매하는 형태다 보니까 물건의 종류가 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. 그런데 지금은 아예 이걸 중개 방식으로 바꿨어요. 신뢰할 수 있는 제
제품을 좀 구입할 수 있도록 입점 단계에서 통신 판매업 신고증이나 뭐 식품, 축산물 판매 인허가증 등등 철저히 접수를 해서 통과를 시키고 있고요. 참고로 뭐 사세라든지 대상이라든지 CJ 프레시웨이, 롯데 칠성 등등 이렇게 대형 판매사도 배민상회 입점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.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배달의 민족에 이제 등록된 가게만 배민상회를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에요. 입점하고 있지 않아도 모두 사용이 가능해요. 컴퓨터로 하셔도 되고 또 모바일로도 되고요. 잠깐 제가 화면을 좀 직접 보여드리자면 지금 여길 보시면 다른 사장님들이 어떤 상품을 많이 사는지 알 수 있고요. 또 이건 주마다 한정 초특가 상품을 좀 구매할 수 있는 곳이에요. 여기서 의외로 좀 충격적인 가격으로 물건들이 많이 쏟아지는데요. 어떤 사장님들은 일부의 사장님들이긴 한데 이런 기획점만 보면서 식자재 주문을 좀 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약간 체리피커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한데 뭐 어쩌겠어요. 식자재의 어떤 질을 떨어뜨리지 않고 원가를 낮추는 게 우리의 숙명이잖아요. 그리고 여길 보시면 무엇보다 이 PB 상품, 배민 상회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품목들이 많은데요. 독자적으로 개발한 브랜드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배민 상회의 PB 상품은 배민 상회에서만 판매를 하고 그 어디서도 구매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. 공산품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에요. 자, 이왕 이렇게 들어온 김에 많이들 사용하시는 니트릴 장갑이랑 토닉 워터를 제가 한번 주문을 해볼게요. 자, 구매한 지 하루 만에 이렇게 바로 도착을 했는데요. 포장 상태도 좋고요. 배송일도 굉장히 빨랐어요. 셀러별로 이 배송 소요 기간은 모두 상이한데요. 평균적으로 배송 소요일은 2일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어때요? 괜찮죠? 배민상회는 첫 구매 사장님들에게 누구나 100원의 물건을 살 수 있는 서비스도 하고 있는데요. 배민상회 사이트에 접속해서 카테고리에서 테마관, 첫 구매 혜택관을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100원에 살 수 있는 품목들이 있어요. 이건 꼭 한 번씩 활용을 해야겠죠. 참고로 첫 구매 특가 상품은 매월 상품이 바뀌기 때문에 지금 영상을 보는 시점에서는 다른 특가 상품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좀 참고 부탁드릴게요. 그리고 또 하나 놓치면 안 되는 거,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에게 채널 구독자와 배민 상회에서 진행하는 특별 기획전 상품에서만 좀 사용할 수 있는 총 1만 5천원 쿠폰 역시 드리려고 해요. 쿠폰 사용 기간은 3월 31일 일요일까지니까 서둘러서 고정 댓글과 더보기란 확인하셔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참고로 이건 구독자 분들에게만 드리는 시크릿 쿠폰이에요. 그냥 접속하면 쿠폰이 안 나오니까 고정 댓글이랑 이 더보기 링크로 꼭 접속을 하셔야 돼요. 아, 그리고 영상 댓글에다가 배민상회 서비스에 대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세 분께 3만원 쿠폰을 추가로 전달드릴 예정이에요. 이건 최소 주문 금액 없이 그냥 3만원 할인이 되는 쿠폰이니까 더 유용하겠죠. 자, 댓글 남겨주시고 고정 댓글과 더보기란에 구글 폼 작성하시면 응모가 완료되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. 자, 여러분, QSC 그리고 V 이미 익숙하게 우리가 장사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들이요.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그런 것들이기도 하고요. 중요한 건 QSC, V 식당의 어떤 4대 기본 요소를 잘 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좀 필요하다라는 건데요. 현실적으로 식자재를 구입할 때 비용과 시간을 좀 절약해서 4대 요소에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. 자, 그럼 오늘도 많이 파는 그리고 시간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셨으면 해요. 건프리만 들어갈게요. 쿠폰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. 감사합니다. 오늘도 많이 파세요.